그동안에 그림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림에만 집중을 해보고 싶었고 집중해서 그냥 내가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고 어디까지 작업을 가능할까 뭐 이런 실험실을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빛을 또 다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위기감 시원한 집 작업을 해봤죠. 했는데 숙제 같은 것을 또 끝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집. 들고 그리고 이게 그냥 남는 거구나 그림이 남는 거구나 또 이렇게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가지고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뭐에 하는 것보다 그림 보러 와 이러면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끊긴 듯한 인연이 또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려운 걸음, 바쁜 걸음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